검찰 추가 소환 응하겠다고 아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서울에서 국민보고대, 인성여정을 주최하는 국민보고대 연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에 보낼 때는 국회에서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일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국회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